어린이들의 재능을 마음껏 뽐내는 제3회 새싹동요제 시상식이 충남 보령에서 열렸습니다. 현장에 조은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보령 문화예술축제 한마당인 제24회 보령예술제가 오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4일간 보령 문화의 전당 및 문희회관 일원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. 셋째 날인 10월 2일에는 문희회관 대공연장에서 오전 11시부터 제3회 새싹동요제의 시상식과 수상자들의 공연이 있었습니다. 아이돌 가수가 되고 싶다고 말했었는데 공지를 보고서 우연히 참가하게 된 이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좋은 추억을 쌓게 된 것 같아서 너무 부모로서 또 다른 행복인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요. 제3회 보령시 새싹동요제를 맞이해서 9월 26일 날에 본선을 걸쳐서 네, 오늘 이제 시상 및 앙코르 공연을 진행했습니다. 네, 작년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못했는데 올해 아이들이 그 전년도에 쑥 많이 큰 모습을 보고 네, 많이 흐뭇하고 아이들 수상자들 오늘 너무 축하드리고 내년에 더 크고 더 발전된 모습으로 만나뵐 수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한국예총보령지회가 주최하고 보령예술추진위원회가 주관하며 보령시가 후원하는 이번 보령예술제는 미술, 사진, 연극, 문학 등 다양한 장르를 총망라하는 예술대전으로 지역의 모든 예술단체가 참여한다고 합니다. 어느덧 24회째를 맞이한 보령예술제를 통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친 마음을 문화와 예술로 승화하는 시민축제의 장이 되길 기대합니다. 복지TV 뉴스 조은빈입니다.